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80%는 평생 한 번 이상 이 통증을 경험을 하고 7에서 10%는 만성적으로 이 통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척추 질환인데요. 이 척추 질환이 발생을 하면 허리만 통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허리부터 엉덩이 그리고 다리까지 이어지는 부위에 많은 분들이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척추 질환, 과연 이 질환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오늘 건강주치 365와 함께 하시면서 똑똑한 정보들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방송 보시면서 직접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나는 아침이어서 문자 메시지가 조금 더 편한데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이 척추 질환자의 허리를 봐오신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정형외과 전문의 변재철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원장님께서 정말 수많은 척추 환자들을 치료를 해오셨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원장님을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좀 물어보는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수많은 환자를 보다 보면 사실은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제 허리 상태는 어떤가요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보통 제 허리는 디스크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것을 보통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심한데 혹시 수술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혹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재발은 잘 안 하는지 여러 가지 뭐 어쨌든 허리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 많은 궁금증들을 저한테 여쭤보십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 찾아오셔서 원장님을 만나 뵈면 가장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 수술을 해야 하는지, 수술한 후에 재발을 하진 않는지, 이게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뭐 이런 부분들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 몸의 기둥, 척추를 바로 세우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 변재철 원장님과 함께하고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질환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요즘에 좀 허리가 아팠었는데 안 그래도 병원에 갈까 했는데 마침 이 방송을 보셨다 하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궁금한 내용 풀어보시면 되고요. 혹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어떤 통증이 지속이 돼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해나가야 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화면에 고지되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는 중장년층의 문제다라고만 조금 여겨왔었는데 최근에는 뭐 10대나 20대 이렇게 젊은 층에게도 척추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현대인들은 보통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목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또 많이 보고 허리 같은 경우는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이 늘어나면서 네. 허리 통증도 잘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허리 질환의 원인을 크게 따져보면 뼈와 디스크에서 생기는 질환, 그리고 신경에서 생기는 질환, 그리고 근육, 인대에서 생기는 질환 등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런 원인들에 따라서 통증이 다 똑같이 있거나 또 다 다르거나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척추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면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특히나 요즘 식생활이 아무래도 발달되면서 비만 환자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비만도 역시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당연히 퇴행성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서
허리 질환을 질환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뭐 자식 생활이나 아니면 뭐 퇴행성도 있고 비만이나 음식으로 인한 그런 생활 습관의 변화로도 허리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 이제 중년 이상을 보니까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80% 이상이라고 해요. 뭐 이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이제 허리 통증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스스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집에서 자가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단 허리에 묵직한 느낌의 통증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허리 뼈나 관절 쪽으로 이상이 생기고 퇴행성 변화가 왔을 때 그러한 통증을 잘 느끼게 됩니다. 또한 디스크나 협착증 이제 다른 병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면 허리뿐만 아니고 엉치, 뭐 엉덩이 그리고 다리 쪽으로도 통증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 질환이에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역시 많은데요. 허리에서 출발하는 신경이 엉치와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들도 역시 허리 질환의 원인이 있겠습니다. 또한 디스크가 심하거나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세에 따라서 신경이 더 눌린다든지 허리가 더 아파진다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똑바로 눕는 게 어렵다. 물론 똑바로 눕는 것도 어렵지만 어떤 분들은 또 옆으로 누울 때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특정한 자세 앉을 때 더 힘들다, 일어날 때 더 힘들다, 걸을 때 더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가끔씩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물론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도 있지만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나 강직성 척추염 같은 다른 질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질환인 경우에는 보통 허리 디스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척추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게 디스크 또는 협착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러한 척추 질환의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보통은 병원에 내원하시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하실 텐데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로는 이제 뼈와 뼈의 정렬 상태, 뼈가 주저앉았거나 혹시 뭐 앞으로 밀렸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사실 허리에 있는 병들은 보통은 신경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허리 통증이 심하고 다리 통증이 치료로 조절이 안 되는 심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통증이 심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허리 MRI를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이 이제 MRI가 되겠는데요. MRI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디스크의 정확한 상태나 그리고 신경의 상태 그리고 디스크 근육의 상태 등 여러 가지 등을 현재 나와 있는 검사 중에서는 MRI가 가장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지속이 되고 나는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실 때는 꼭 정밀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서 진단을 먼저 잘 내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엑스레이로 먼저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현존하는 검사 중에서 가장 좀 정확하게 우리의 신경이나 근육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MRI라고 하셨기 때문에 MRI 검사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토요일 아침 8시 9분을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척추 질환인데요. 허리가 평소에 아프셨던 분들 아마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허리 아팠던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진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이제 움직이기도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 선뜻 내원을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궁금한 내용 전화나 문자로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전화들이 밀려들고 있어서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처음에 이 궁금증 한번 풀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엄마가 원래 잘 걸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한 2주 전부터 잘 못 걸으시고 오른쪽
다리가 좀 저리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이도 지금 70대 중반 이런 75세이신데 네. 이제 병원 가기 겁나 하시다고 안 가고 계셔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이게 어떤 병인가 해가지고 네. 아까 예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이 또 2층인데 계단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그래서 엄마 나이에 계단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을지 그것도 좀 염려가 돼서 예.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우선은 이제 어머님께서 연세가 75세신데 병원에 가는 거는 조금 꺼려하시고 지금 2층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서 이 부분도 걱정이신데 원장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주 전부터 지금 시작이 되셨어요. 네, 2주 전부터 증상이 좀 갑자기 생기셨다고 하셨는데요. 평소에는 그러면 잘 걸어 다니셨고 지금은 잘 못 걸으시는 상태신가요? 보니까 안 그래도 엄마 얘기해서 제가 어제도 갔다 보니까 잘 못 걸으세요. 지금 걷는 거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오른쪽 다리가 저리다고 갑자기 한 2주 전부터? 네.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75세시니까 사실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시니까 퇴행성 변화가 있고 보통 다른 병원에 가거나 하시면 척추 협착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환자분의 상황 같은 경우는 2주 전부터 갑자기 증상이 생기셨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2층 계단이나 이렇게 좀 무리한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허리 협착증보다는 디스크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는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어떤 무리한 동작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발생을 하면 이렇게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물론 제일 가장 의심해야 될 건 협착증이 맞기는 한데 지금 현재 환자분의 상황에서는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른쪽 다리로 만약에 증상이 계속 지속이 돼서 잘 못 걷는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MRI 검사나 정확한 좀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물론 뭐 이게 치료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는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데 일단 검사상에서 만약에 MRI를 찍었을 때 허리 디스크 상태가 많이 안 좋다든지 터진 디스크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뭐 주사 치료나 그 다음 단계의 치료로 좀 넘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보호행위 잘 안 되는 상태니까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2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는 앞으로는 좀 자제하시는 게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 건강이나 허리 쪽에 협착증이나 다른 병을 유발하는 데는 무리한 동작은 안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시청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는 70대인 그 나이를 고려를 했을 때는 협착증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 상황을 들었을 때 이제 정황상으로는 디스크가 의심이 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MRI 촬영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이제 병원을 좀 찾으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데 허리 디스크,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로 진단이 내려졌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치료 기간을 가지면 디스크가 저절로 흡수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병원에 안 가시고도 또 디스크가 좋아지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진단을 받아보시고 약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경과가 바뀌는지 꼭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좀 자기가 스스로 좀 회복을 하는 능력도 있나 봐요. 네, 디스크는 만약에 터져서 나오게 되면 조각이 저절로 이제 저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백혈구나 다른 세포들이 다른 이물질로 생각을 해서 디스크가 흡수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예전에 뭐 나는 디스크가 있었는데 운동을 해서 완치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걷기를 많이 해서 좋아졌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영향을 끼쳤겠지만 디스크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어서 없어져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시고 좀 전문의와 적극적으로 그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풀어볼게요. 이제 요즘에 너무 춥잖아요. 지금 이제 수능도 지나고 하면서 날이 이제 정말 쌀쌀해졌다, 춥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럴 때 폐경기 여성들이 특히나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 게 바로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상 뼈보다 뼈 내부에 구조물이 치밀하지 못하고 뼈 안이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물론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눈이 내리거나 바닥이 미끄럽거나 그리고 또 춥기 때문에 옷을 많이 끼어 입고 동작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뿐만 아니고 손목이나 뭐 고관절이나 다른 데도 역시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약해서 잘 부러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허리에서 생기게 되면 저희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저절로 흡수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뼈가 부러졌다. 근데 이렇게 부러진 상태로도 우리 몸이 걸어 다니는 게 가능할까요? 네, 부러지더라도 이렇게 보통 저희 척추뼈는 몸 안쪽에, 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렇게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중 부하만 견딜 수 있으면 그리고 앞에 있는 뼈가 부러지지만 옆이나 뒤쪽에 있는 다른 구조물들이 버텨주면 척추뼈가 부러져도 잘 걸을 수는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와서 진찰 받으실 때 뼈가 부러졌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보고 진단을 내려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떤 환자분들은 나 지금 걸어왔는데 무슨 뼈가 부러졌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척추뼈는 몸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구조물이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근육이나 관절이나 다른 것들이 지탱을 해주어서 척추뼈가 부러져도 걸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디스크처럼 뭐 자연치유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다공증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단 뼈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러진 뼈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뼈가 점점점 주저앉고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척추뼈 안에다가 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체 성형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게 뼈가 붙으려면 최소한 두 달에서 세 달 그리고 6개월, 1년 뭐 이렇게 길게 보기도 하는데요. 척추체 성형술을 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빨리 완화가 되고 그리고 또 척추뼈가 점점 주저앉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임상 경과가 빠르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래 누워있는 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신장 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척추 압박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해서 빠른 시기에 조기 보행을 하는 것이 허리뿐만 아니고 전신 컨디션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척추체 성형술을 통해서 이제 조금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 뼈가 부러진 상태더라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내가 골다공증이구나라고 좀 자각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허리가 아프다, 뭐 골다공증이 있어서 목이 아프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맞지는 않고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생겼을 때 골다공증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뼈가 좋지 않은 상태, 약해진 상태를 뜻하는 거지 이 자체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나라에서 보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 경우에는 65세 이상에서 네. 나라에서 보험이 돼서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면 되는 골밀도 검사가 있는데요. 이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골다공증 뼈 상태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 수치에 따라서 만약에 뼈가 약하다 그러신 분들은 뭐 일단 초기에는 비타민이나 칼슘 이런 처방이 들어가고 만약에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약을 쓰게 됩니다. 치료제는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조기 보행이나 앞으로 이제 허리가 자꾸 부러지면 구부러지게 되는데 이러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골다공증 하면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골밀도 검사보다는 우유를 하루에 이제 한 잔씩 드시고 이런 거를 택하시는데 비타민 칼슘 우유는 안 나왔네요. 우유도 칼슘 예방 차원에서 우유도 드시는 칼슘이 좋죠. 들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비타민 네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뼈에는.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65세 이상은 이제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보험 처리도 된다고 하니까 골밀도 검사 등을 통해서 본인의 뼈 나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변재철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척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담아서 전화와 문자가 많이 밀려들고 있는데 저희가 시청자님의 궁금증 풀어드리고 또 내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는 내용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그동안 아팠던 이 허리, 그리고 뭐 엉덩이, 다리, 뭐 발까지 내 허리 왜 이렇게 좀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저희 화면 상단에 계속해서 떠 있으니까요.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실 때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척추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이다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허리 디스크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허리에는 허리 뼈와 디스크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본인 사진처럼 물론 젊었을 때는 허리가 꼿꼿하고 좋은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거나 디스크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게 되면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자체는 원래 저희 몸속에 있는 구조물인데 이게 제자리에 있지 않고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거나 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가장 허리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MRI 찍어 본다 하면 첫 번째 사진은 정상적인 사진이고 허리 디스크 상태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생기고 특별히 튀어나오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있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MRI 보면은 위에서부터 막 아래쪽에서부터 해서 두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디스크가 색깔이 조금 더 까맣게 퇴행성 변화가 오고 그리고 제자리에 있지 않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디스크는 저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인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주고 있는데요. 이제 저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저희가 디스크가 탈출증이 있게 됐다. 보통은 편하게 표현해서 디스크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유발이 되게 되고 만약에 튀어나온 정도가 심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도 저리고 엉치나 엉덩이 쪽도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증과 더불어서 보행까지 힘들어지신다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불편함과 그 위협을 느끼고 계실 텐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가면 좋을지 내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청자님과 연결을 해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허리 수술을 1975년도에 서울대 병원에서 한무식 박사가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냥 괜찮게 썼는데 그게 한 20년 전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서 요즘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서울의 고도일병원. 네네. 병원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청자님. 여러 군데. 네네. 재발음병원. 병원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 군데 갔는데 그게 안 낫더라고요. 프로로 치료를 하면 낫는다 해서 프로로 치료 12번 받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주사도 여러 번 맞고 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콩팥 이식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니? 다시 수술하게 되면은 피가 2리터 이상 빠진대요. 그럼 피를 새로 2리터 이상을 넣게 되면 다시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왜 그랬어요? 그래서 난 안 했겠다고
외로이 투석이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또 콩팥도 이식 받는 데는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콩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지금 상황을 들어봤을 때 아버님께서는 오래전에 수술을 하시고 지금 뭐 프로로 치료나 주사 치료나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신장에 대한 문제도 있으시고 좀 걱정이 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원장님께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나가면 좋을지 말씀 들어볼게요. 보통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고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아무래도 수술 부위나 수술 부위 위에나 아래쪽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 어쨌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가능하면 허리 수술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고요. 제가 물론 환자분 사진을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수술한 부위나 부위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새로운 아마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으면 물론 주사 치료나 다른 뭐 그 다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뭐 수술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전신 상태상 수술을 진행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사도 괜찮은 치료긴 한데 만약에 주사 치료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허리 통증 부위를 뚫어주거나 혹시 신경성형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술로도 하는 치료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치료는 따로 뭐 권유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시술 받았죠. 아, 시술도 받으셨어요? 옆구리인 게 옆에 뚫어가지고 그 뭐요? 우선 이제 신경성형술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지속이 되시고 또 지병이 있으시고 이런 상태네요. 그게 어딘 분이 박경호 원장님 그분이 네, 시청자님 이제 원장님 성함이나 아니면 병원 이름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술도 하셨고 주사 치료도 하셨고 수술도 받으셨고 근데 지금 지속이 되고 계시는데 신장 문제도 있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정말 뭐 전화상으로는 상담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기간을 봤을 때 보통 뭐 다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2년, 3년 됐다고 얘기하시면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보는 거가 정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만약에 투석이나 다른 수혈이 좀 가능한 조금 큰 병원이나 뭐 수혈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척추 전문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시면 아마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방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처럼 수술이나 시술 등을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그 척추의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좀 답답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을 한번 하셨더라도 또 수술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부위에 있어서는 신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협진이 가능한 큰 병원을 선택하시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좀 큰 병원에서 좀 전문적으로 검사와 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기 강원도에 살고 있는 저 오랜 나이가 72살 된 사람인데요. 네네. 네, 한 15년 전에 이 척추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또 아파요, 아주 자꾸.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 검사를 받아보니까는 이 허리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관절이 또 안 좋다 그래서 고관절 수술을 한 2년 전에 또 받았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지금 그 허리가 아프고 자꾸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허리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불과 한 100m 정도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네, 우선은 이제 협착증과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시고 지금 100m도 걸어가기가 힘드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최근에 치료는 어떤 치료를 주로 받으셨나요? 그래도 아주 심해면은 저 뭐야 통증의학과 거기 가서 좀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면 한 두 달 정도는 좀 통증 좀 줄이다가 또 아프고 그래요. 두세 달 정도 아프시다가 네. 두세 달은 괜찮으시다가 다시 또 아파지시고 네. 지금도 방금 전에 상담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술을 하시고 15년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수술하고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부위나 그 부위 위 아래쪽으로 해서 인접 부위에 다시 척추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증상으로 들어봐도 현재는 진단을 척추 협착증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실은 계속 이제 수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제가 기준으로 삼을 때 환자분께 얼마나 불편하신지 이게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꼭 수술해야 되는 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수술 안 하고도 잘 나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걷는 게 불편하다. 보통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게 10분이거든요. 10분 정도 나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걸을 수 있고 10분 정도는 나는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 그렇지만 10분이 지나면 나는 허리 통증이 생기고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나 이런 증상이 생긴다 하시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가 있는데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m 정도 걸을 수 있다. 나는 여러 가지 뭐 통증의학과의 주사도 많이 맞고 치료 기간 어느 정도 가졌는데 일상생활이 만약에 나는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나는 이것보다 좀 더 좋아지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환자분처럼 100m 정도밖에 나는 못 걷는다 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고치고 빨리 잘 걸어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환자분께는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원장님이 이제 마지막 멘트가 조금 뇌리에 남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수술을 한번 하시면 나는 이제 수술했으니까 나는 이제 계속해서 나는 허리가 건강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뭐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인접 부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점 그리고 뭐 시술이나 주사 치료를 계속해서 받으셔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르게 또 수술을 조금 고려를 하시고 오히려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원장님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오늘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고요. 저희는 내용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의 대부분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부터 엉덩이 그리고 다리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다리까지 이렇게 아플까요?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제 허리에 있는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다리 쪽으로도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저기 보이는 노란색 줄이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인데요. 허리 디스크가 제자리에 있을 때는 신경을 누르지 않지만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는 좌측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저렇게 디스크 탈출이 생기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좌측 다리가 아마 저분은 좌측 다리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다리 쪽으로 뭐 발끝까지 통증이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8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요즘에 허리와 다리, 뭐 걷는 것도 힘들고 통증이 지속이 되고 있다. 혹은 예전에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이 된다. 재수술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원장님과 실시간으로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 궁금한 내용 담아서 보내주시면 역시 문자도 상세하게 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많은 상담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척추 그런 치료들 중에서 비수술적 치료법은 혹시 뭐 어떤 거를 좀 추천을 하시나요?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뭐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하는 것이 제일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만약에 MRI 검사상에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병이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타겟을 삼아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주사치료 먼저 시작해보게 됩니다. 주사로 이제 신경이나 그 관절 지나가는 부위 주변으로 해서 주사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 경우 그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저희가 신경 성형술 시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시술 치료로도 성공률을 저희가 보통 80%에서 90% 정도는 좋아지실 거다 말씀을 드리지만 또 거기서 이제 또 치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치료를 또 고려를 하시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시술로만 치료가 되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반대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뭐 100m밖에 못 걷는다. 그리고 나는 보행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 못해서 너무 아파서 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지 감각 이상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허리는 굳이 수술을 빨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 기간을 가지고 허리를 충분히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해 본 다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걷지 못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뭐 보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까지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치료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네, 수술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네, 보통의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고령의 환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척추 수술이 혹시 있나요? 요즘에는 워낙에 다들 오래 사시고 사실은 70세, 80세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뭐 아주 나이 많지 않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80세, 90세 뭐 이런 분들도 요즘에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병원에서 하게 되시면 이제 보통은 허리 수술하는 경우에도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네. 허리 마취, 부분 마취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 기법이 점점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많이 발전되어서 아무래도 절개도 작고 출혈도 작고 피도 덜 나고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수술법보다는 훨씬 더 절개창이 2cm 정도로 적고 마취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 많은 치료들을 이 구멍 하나로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나이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내가 아픈지 내가 잘 못 걷는지가 중요하지 수술법은 환자분들 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발전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허리 수술했다라고 하면 내 몸에 나사봇 몇 개 박혀 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그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 부분적인 절제와 이제 부분 마취로 가능하다 하반신 마취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이 수술을 통해서 성공을 한 사례 잘 된 사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디스크 탈출증부터 협착증까지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한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 예시를 들어보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47세 여자분이셨고 좌측으로 디스크 탈출증이 크게 생기면서 다리에 극심한 방사통이 생긴 환자입니다. 네. 저런 경우에는 미세 현미경으로 터져나온 디스크만 일부만 제거해서 바로 수술 후에 그 당일이나 다음 날에 바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도 바로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네, 특별히 재발만 있지 않다면 보통은 1주나 2주 뒤에도 보통 생업에 다 복귀를 하시고 보호대만 좀 잘 차시고 특별히 무리만 하지 않으면 크게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47세시면은 굉장히 좀 젊은 나이인데 통증이 좀 극심하셨나 봐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또 다른 척추 질환의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인데 성공 사례와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아까 현미경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 수리, 디스크 절개창도 조금 더 작습니다. 물론 1cm짜리 절개창이 두 개가 생기긴 하는데 네. 출혈도 현미경 절제술도 사실은 출혈이 거의 없는 편인데 이거보다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은 출혈이 조금 더 적습니다. 물론 한 화면에 보이는 같은 경우는 52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디스크 탈출된 디스크를 저렇게 내시경 화면상으로 보게 됩니다.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의 장점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도 저희가 엄청 크게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들도 아주 작은 미세한 혈관이나 구조물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현미경보다 더 자세하게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네. 가까이 보고 확대된 화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출혈이 적기 때문에 회복도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례와 함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치료효과는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시기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뭐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365일 나의 허리를 관리하는 그 생활습관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자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관심 진짜 많으시잖아요. 매일 뭐 한 시간씩 걷고 하시는데 자세, 운동 어떤 것들이 좀 좋을까요? 일상적으로 물론 무리한 자세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허리를 구부렸을 때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부리는 동작은 허리에 특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신전을 해주는 자세가 더 좋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꼭 하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허리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네.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힘을 주는 동작은 허리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해야 될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스트레칭 지금 하시는 그 화면 보니까 저거 어르신들 되게 많이 하시는 자세 같은데 이렇게 허리를 들어 올리고 윗몸 일으키게 하시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무리가 된다. 네, 오히려 뒤쪽으로 신전을 해주는 것이 허리 건강에는 훨씬 더 좋고요. 네. 뭐 가끔 물어보실 때 스쿼트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요. 스쿼트는 저는 가능하면 하실 수 있다면 하체 근육도 튼튼해지고 허리 근육도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 스쿼트는 하셔도 된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또 운동들을 또 많이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골프도 많이 치시고 뭐 그렇죠. 테니스도 많이 치시고 이런 운동을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골프나 테니스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 회전하는 운동, 힘을 주면서 회전하는 운동은 허리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운동 말고 가능하면 등산이나 자전거 그리고 걷는 운동이 제일 가장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그 원장님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분들 계속 하시더라고요. 허리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독한 통증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핵심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치료법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허리 질환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모두 알고 보니 척추 질환일 수 있다. 세 번째, 꼭 수술을 해야 할 상태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95%는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보행 장애가 올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고요. 다섯 번째,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시경술 등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은 시술들이 생겼으니까 이런 수술적 치료들도 고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척추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 지금까지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나 이 부분 좀 궁금했는데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그리고 샵 3772번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듭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의 이제 문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내용 띄워주세요. 네, 1365번님의 문자입니다.
허리가 안 좋은데 그래도 운동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말에 산을 타고 있습니다. 등산 허리에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등산을 추천합니다. 물론 아주 높은 산이나 가파른 산에 올라가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허리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등산은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무리가 되시는 분들은 평지를 걷거나 평지에서 빠르게 걷는 것이 더 허리에 부담은 덜 가겠지만 그래도 등산은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등산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내려오는 거는 보통 우리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내려올 때는 또 조심조심해서 넘어지지 네. 않게 조심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되고요. 허리가 이제 등산을 할 때 보통 올라갈 때는 저희가 보통 앞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나 허리병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평지를 걸을 때보다 나는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은 어쨌든 올라갈 때는 허리 근육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물론 내려올 때는 조심조심 천천히 빠르게 내려오시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허리 건강을 신경 쓰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띄워주세요. 네, 3579번님의 문자입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경우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시술 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당일 입원으로 뭐 아침에 입원했다가 시술하고 오후에 집에 가고 그리고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뭐 출근도 다음 날에 다 하실 수 있고 회복 기간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술 방법이라도 요즘엔 저희가 수술 설명을 드릴 때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을 약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면은 퇴원을 가능하시다. 그리고 네. 수술한 다음 날부터는 뭐 잘 걸어 다니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뭐 아주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몸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는 경우는 그래도 2주나 3주 정도는 최소한 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사무직이거나 크게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면 출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비대면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제 좀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47번님의 문자입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잘 때, 주무실 때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을 하시고 허리 수술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회복이 염려가 됩니다. 고령 환자가 허리 수술을 해도 괜찮나요? 라고 하셨네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뭐 들어보니까 90대 환자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고령 환자들 수술 어떤가요? 잘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잘 때는 이제 저희가 자면은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게 됩니다. 등산할 때 저희가 허리가 구부러지면 편한 것처럼 오히려 잘 때 허리가 펴지면 꼿꼿해지면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은 협착증 증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뭐 수술법이나 치료법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하반신 마취나 부분 절개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고 잘 걷지 못하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픈 경우에는 허리 수술도 고려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잘 진찰을 받으시는 게 먼저겠지만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얼른 고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잘 좋은 생활을 하시면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환자분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의 수술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혹시 연세 많은 환자분 치료하셨던 경험 중에 수술 뭐 잘 됐던 사례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서 기억은 네.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저로서도 제일 연세 많으셨던 분은 93세셨고요.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네. 못 걷는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는 수술이 안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휠체어 타고 사실 바에는 안 사시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사시고 휠체어는 네. 우리 떼고 살아보자 했는데 또 다행히도 수술 결과가 좋아서 아주 고맙게 잘 회복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한 지가 이제 꽤 됐어요. 이제는 뭐 120 시대, 뭐 120세 시대, 150세 시대 뭐 이렇게 나중에 미래는 더 오래 살 텐데 93세 분의 환자분을 치료했던 사례를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척추에
체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주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주말 오전 8시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